이미 들어와 있고 언론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. 그렇군요. 그다음에 권력 그 임기 말 권력 부패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.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 부분은 이 법이 발효되는 날짜가 2022년 3월 9일 이후입니다. 4월부터예요.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수사를 안할 뿐이다.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네. 틀린 내용이다. 최 의원님, 자, 오늘 저녁까지도 제가 듣는 뉴스에 모든 뉴스 라디오 채널들이 다한 목소리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라서 모든 언론학자들이 반대하고 모든 언론과 방송사들이 반대하고 그런 걸 아예 사설처럼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가지고 형법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법을 만드느냐 하나하고 선진국에서 이런 법 없다가 과연 팩트체크가 된 건지 또한 가지는 권력 비판. 예,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, 이 정도가 이제 반대하는 근거인데 어떻습니까? 세 가지 조목은. 우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민형사 다걸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, 이건 이제 민사소송 얘기하는 거예요. 그게 그래서 뭐냐, 네.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 과거에 비해서 징벌적 개념까지 못 갔고 배액배상 정도로 봐야 되겠죠. 이거 호들갑 떠는 거예요. 이거는 다만 기준을 좀더 높여서 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더 높임으로써 언론의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가 더 큽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 기업이 자라온 역사가 성장한 역사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. 완전 경쟁에 의해서 밑바닥부터 기업들이 크기 때문에 애초 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개념이 이미 우리처럼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따로 마련된 게 아니라 네. 그게 도입돼 있습니다. 판례로도 그런 사람들이 네, 판례가 많았고요. 많이 있고요. 그 맥도날드 네. 관련해서도 징벌적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고 언론도 그 대상이 되는 거. 시고요. 그렇군요. 그다음에 권력 그 임기 말 권력 부패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.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 부분은 이 법이 발효되는 날짜가 2022년 3월 9일 이후입니다. 4월부터예요.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수사를 안할 뿐이다.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건 틀린 내용이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. 이분은 껄뜩하면 소송, 소송, 소송. 그렇죠. 본인이 아니고 주변에서 소송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다.